밤중에요. 카오산 로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거리에 왔는데 지금 여기가 분위기가 굉장히 화려해요. 여기를 킹 에어리어라고 부른대요. 이 불빛들 보이시죠? 밤에 민주 기념탑? 오호. 야, 되게 화려해요 여기가. 왕궁 근처라고 하네요. 요거. 밤거리인데, 와, 나 진짜 화려하다. 여기 럭셔리. 카오산 근처에 이렇게 왕궁이나 이런 게 있나 봐요. 이게 비어가 그런데 민주 기념의 탑이래. 야, 간지난다. 이 거리 자체가 유명하나 봐요. 지금 오밤중인데 외국인들 겁나 많아요. 큰 배낭 메고. 외국인들 겁나 많아요, 팬들. 도미노 피자! 아줌마. 축구에도 많이 나와. 저거 쉽죠, 아줌마. 저기 있는 거. 거의 지금 주차했는데요.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 쪽에 차를 바로 파킹했어요. 와, 여기 비어가 인맥이 장난 아닌가 봐. 이 제복 입은 분들하고 다 아는 사이야. 씨. 볶음카 비어? 슈퍼 비어. 슈퍼 비어. You are 슈퍼 비어. 이런 분들하고 다 알아. 친분이 있어. 그래서 쳐봐봐요. 바로 여기서 있다니까? 들어있구요? 미리 전화했나봐. 자, 갑니다. 여기가 카오산에 욕쟁이 뭐 할머니 뭐 그런 집으로 유명한 집이래요. 그럼 소개 좀 해줘요. 나 전혀 모르잖아. 와호! 헬로, 웰컴 투 란제콥, 란제콥 똠얌꿍. 텐션 장난 아닌데, 와우! 그만, 감이야. 나이리야, 뭐, 나이리야, 거. 나이리야, 뭐. 움직이지 않으니까. 야, 액션이. 장사 파격축으로 한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좋은 점 안 가냐. 오 마이 갓. 오, 쌤쌤. TV 프로그램. Many, many, many. 쌤쌤.
Welcome to Thailand, Mr. Wow. 이거 완전 컨셉 있네. 되게 유명한 데인가 보다. Very, very 근데 음식 안 맛있으면 아무리 맛있어. 컨셉이라도 맛있어. 못 드지. 맛있다 봐. 사람들 맛있네. 여기 태국 유튜버들이 존나 많이 하더라. 아, 존나 많이 와. 한국인인데 한국인들 여기인데 안 오잖아. 이 아, 이게 한국 유튜버가 아니라 태국 유튜버들이 오는 데다.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 몰라 이 길은. 그러면 거리가 카오산 이쪽이 엄청 넓나봐. 동이나 피자 있는 데 찾아오는데 여기 맛있어 보이지. 이 동네 전체가 한국 전문점이거든. 맛있어. 형 지금 드시고 있는 건 뭐예요? 홍차? 홍차도 먹었던 거잖아. 그거. 좀 있다.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 열매 계속 먹었던 거 있잖아 그거. 여기가 친하고 맛있거든. 롱란? 롱란? 남양? 남양이야 태국말. 롱란은 영어. 롱란. 지금 진짜 고마워요. 형이 말하면 내가 이런데 어떻게 모르겠어. 여기 수백만 조회수 나오는 바도 있다고. 하우산에서 제일 인기 많은 바가 하나 있어. 입장료도 받는 바가 있어. 바인데 입장료를 받는다. 계단식으로 한 3층까지 올라가는데 장난 아니야. 이게 일단 너무 안 와. 이게 나름 시장이죠. 야시장. 여기는 이제 시장통이지. 카오산 시장. 카오산 마켓. 오케이. 반면만 생기니까 야시장이라고 봐야지. 오케이. 그 근처에 호텔들 많은데 1박에 한 4, 5만 원 정도 한대. 야, 이 오반집인데? 사람 진짜 겁나 많네. 대낮이야, 대낮. 오늘 목요일이니까 사람 없는 거야. 금요일 초일날 오면 비가 터져. 그러니까 비어가 운영자고 한 거야. 사람도 없는데. 외국인들 많아. 소명동에 우리밖에 우리가 없는 외국인이잖아. 오호. 여기가 이제 유명한 카오산
메인 로드야. 어, 여기가. 저기는 장난이야. 뭔가 사람 좀.
음악과 그런 것도 많이 사이가 굉장히 좋아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콕에 스폰빗이랑 아속 갔는데 거기는 애들이 없어요 길에. 그러니까 막 길바닥에 성인용 분들 막 팔아버리고 이러니까. 와 이게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이거 카오산 카오산 그러는구나. 와 이런 분위기면요 길바닥에 지금 내가 앉아서 하고 아무도 안 죽어.
많아가지고 어. 이런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와 여기는 20대부터 50대 60대까지 다 있어. 네. 애기들도 있어. 야 골대로구나. 여기서 카오산 카오산 하는구나. 이거야. How much? 20바. 그러니까 꼭지가 아니고 통장을 사서 전부 다 20바지예요. 지금 좀 한적한 데로 왔거든요. 정말 한적하네. 걸어서 한 3분 거리인데 지금 아까 거기 카오산 로드 있죠. 메인은 주말에 오면 내가 볼 때 이동할 때 동풀할 때 우측 때 여기서 여기까지 통과하는데 한 시간 걸려요. 이거 샤워를 하고 후기 한 거예요. 낮에 와. 낮에 대낮에 야 이거 진짜 골대를 한번 와볼만은 해요. 그냥 짧은 시간 동안 극강의 체험을 해야 돼요. 사운드 왜 이렇게 크냐. 비어가 이 음료수를 이렇게 사왔어. 비어가 이 음료수 왔는데 여기 이분들한테 드리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어는 여기 주차장 오면요 카오산 로드 주차장 오면 이거 봐봐 주차장 입구죠. 바로 옆에 파킹할 수 있대. 항상 전화만 해두면 얘 비워둔대 이 자리를. 오케이 하트 뭐 있어요? 뭐? 맛있다. 엄청 맛있다.